안녕하십니까. 신동기 메트로 행복론. 오늘은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일과 휴식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일과 휴식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모호했고 장소상으로도 모호했고 역할상으로도 굉장히 모호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분업으로 또 전문화하는 어떤 이런 이제 작업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작업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이제 구분이 이제 명백해지고 그다음에 또 일하는 사람과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의 그 역할이 명백해지고 장소 또한 명백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집에서 뭐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시간이 한 200년 정도 또 300년 정도 지금 지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어떤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휴식의 영역으로 일이 지금 일단 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어떤 출퇴근 시간을 이제 줄이면서 세이빙하면서 집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굉장히 편안함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재택근무는 뭐냐면은 쉬는 공간인 집 또 어떤 개인의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 어떤 작업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림을 하면서 어떤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을 대충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쉬는 그런 휴식 공간이 어떤 작업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의 속성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 다음 일단은 불육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근데 사실 일 자체가 선택이라기보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거 즐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그 즐기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성경에서도 사실 그 인간의 노동은 어떤 페널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페널티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그 이루 고통을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